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. 전국 방방곡곡에서 멀리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,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, 정말 반갑습니다.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올라오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고용절벽, 출산절벽에 이어 T50 연습기까지 판매가 무산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석 때 집에 가서 봤겠지만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침체되어가고 망해가는 모습을 본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분통했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.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깨어났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과 그 희망의 주인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경험이 부족했고 너무나 판단력 부족으로 나라를 만들고 키우려는 진력했지만은 그것을 홍보하고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습니다. 그러나 탄핵 이후 지금까지 노심초사 여러분 관심 담당하는 결과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대학 트루스 포럼이 참가 못해서 대학의 강의를 잠시 미루고 이 자리에 모두 뛰어났습니다. 그들을 환영합시다. 우리는 실패했던 경험 포함해서 성공한 경험까지 모두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주고 이 양면된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.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깔을 마련해주고 멍석을 깔아주어서 이 나라를, 이 위대한 조국을 이 젊은들이 영원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일부 인사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포함한 전국 대학 트루스 포럼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비록 작은 불씨지만은 이 불씨가 활화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보람차고 더욱더 막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. 대학 트루스 포럼은 학비들을 받아서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생들입니다. 끝나고 나면은 조촐한 후원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. 여러분, 김웅구 대표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.